간말랭이 한 거 있잖아. 네. 그걸로 슬기 찍어서. 아, 드디어 쓴다. 그냥 가. 깎지 말. 그냥 옆으로. 우리 그 백설기 떡 하는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 흰색이어서 백설기잖아요. 아, 그래서 이거 감설기. 아, 감이 들어가면 감설기가 되는 거예요? 호박 들어가면 호박설기, 콩 들어가면 콩설기. 아빠, 근데 우리가 그 떡은 원래 방앗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방앗간에서 집에서 원래 하던 게 이제 대량으로 하면서 이제 방앗간이 만들어지고 전문화된 거지. 와, 선생님 이거 누가 형님 저희 이거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? 형님 누가 가져간 거 아닙니까? 이게 우리가 그때 형님 이거 저희 가지고 한 박스를 했잖아요. 선생님 저희가 했던 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은데요? 이만큼 했는데 그때 우리. 선생님 이거는 못 먹는 거지 지금은? 아니 먹어도 돼. 뭐로 달아. 예? 달다고. 에이 선생님 그때 선생님 먹어봐라 가지고 그때 우리 이거 떨궜잖아. 왜? 아유 그 형 저는 못 먹겠습니다. 야 한번 먹어봐요. 되게 맛있어요. 아 떫은다 선생님. 맛있군요. 뱉으면 안 돼. 선생님. 끝까지 먹어야 돼. 벌칙인데 벌칙. 저는 못 먹겠습니다. 이게 생감일 때는 떫어. 어? 탄닌 때문에. 진짜 완전 딴데 얘. 어, 진짜요? 에이. 어? 달아. 또 생강처럼 먹이라고. 아니야. 와. 어? 진짜예요?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.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깎아가지고 말려놨다 아들 간식으로 주고 이러기도 했어. 어? 선생님. 네. 어, 너무 신기하다. 1도 안 떨보여. 네. 안 떨본 게 아니고 달다. 네, 엄청 달콤해요.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와, 아무런 조미료 같은 게 안 들어갔으니까 애들 간식으로는 이제 짱네요. 최고지 자연. 진짜 이거네. 그러니까 이 자연이 그런 거 만들었는데 네. 아무런 손도 안 대고 그냥 말렸을 뿐인데 갑자기 이게 탄이는 날아가고 단맛만 남아가지고. 선생님 그랬어. 가려졌어.